가자. 야, 연일이 너무 수직으로 날아간다, 어째? 강이야? 연이 어째 수직으로 날아간다? 아, 이쪽으로 가. 지나가면 되지, 이렇게. 올겨울에 처음으로 연이 날려 나왔습니다. 아까 좀 연이 날리는 사람이 좀 있던데, 있긴 한데, 멀리 쪽으로는 안 왔네. 날씨가 추우니까. 그래도 예전보다 춥진 않긴 한데, 연이가 오늘 같이 왔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, 발이 다쳐가지고 못 왔고요. 이제 애들도 커가지고, 이제 연 날리러 앞으로도 올 기회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래도 강이가 이렇게 잘 따라와줘가지고, 옛날 추억을 또 되새기면서 연 날리고 재미를 좀 느껴보고 가겠습니다. 원래도 신나게 풀고 있습니다. 신나게 풀어봐 한번. 아, 좋아. 북한까지 날아갈 것 같아요? 네. 북한 친구들한테 새해 인사를 한마디 해주시죠. 왜 안 돼? 웃지 마고. 이건 시신이 잘 챙겨 먹으라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아, 오늘 한마디 연 날리러 왔는데 연이 나무에 추락해가지고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. 지금까지 두 번째 지금 연을 구할 수가 없어서 버리고 버렸는데, 또 뭐 사야 될지. 여기서 사면 좀 비싸. 여기서 파는 연은 비싸. 저기 커피도 파나? 가오리야. 이런 게 한 15,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. 저기 말하는 거야? 드링크? 문 열었을까? 알았을까? 강이 이거 먹을래? 이거 좀 많은 것 같은데? 초코바닐라로 좀 아쉬움을 달래야 되겠습니다. 우리 좀 사랑하는 연을 잃어버려서 마음이 아프네요. 다시 먹어보고 한번 소감 말해주시죠. 그렇게 먹어야 된다고? 어때, 소감을 얘기해줘야지. 겁나 차가워요. 새거 연을 잃어버린 아픔을 이겨서 이겨낼 수 있는 맛이요? 네. 네, 알았어.